반하기술도 오늘 단타 자리로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자리인데 반하기술도 오늘 단타 자리로 지금 괜찮은 자리야. 오늘 몇 점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의미 있는 차트의 모습과 의미 있는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종목을 볼 때 특히 단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오늘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 몇 점이 되는 자리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얘들아 이거는 그냥 공부 한번 해봐. 아 아니 어제 저녁에 수산물을 좀 먹었는데 횟집 가가지고 그게 지금 4단이 나갔나 어쨌나 새벽부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와 화장실을 지금 새벽 내내 갔다 왔어요. 뭐가 잘못 먹었는가 봐. 아 제가 오징어회랑 멍게랑 숭어를 먹었는데 아 그게 뭐 잘못됐나 지금 아 지금 새벽부터 거의 한숨을 못 잤어요. 지금 계속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지금 헛구역질도 막 계속 나오려고 하고 방송 중간중간에 제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좋지를 못해서 방송 중간중간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바라겠습니다. 자 전일 미증시는 다우가 0.73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 0.94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에 그리고 S&P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는 이 전날이었죠. 이게 이제 저번주 금요일에 저녁의 모습이고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금요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들어오면서 빨간불로 스타트를 해줬습니다. 일단 그런데 장중에 보시면 꺾이는 모습이 보이시죠. 장중에 보게 되면 이게 파란불까지 진입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나왔냐면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 계획 없다 계속해서 고금리 기조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빠졌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예상했던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문제는 저는 올해가 걱정이 아니라 내년 초가 계속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올 한 해는 그래 금리 인상 인정해. 작년도 금리 인상 했기 때문에 올해 한 해 2년까지는 내가 금리 인상은 나는 인정한다고 봤어. 자 그러면 내년부터는 금리가 동결이 들어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왠지 그런 모습으로 다들 그리고 있는데 2년간 많이 올렸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웬걸 자꾸 기조가 금리를 동결보다는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올리는 그림으로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 가시죠? 더군다나 아무리 미국이 경제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지언정 얘네들도 중국 증시를 무시를 못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자꾸 부동산 관련된 디폴트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고 중국의 고성장이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중국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슬금슬금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장에 여전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당분간 미 증시 자체는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반전의 카드가 없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종전을 한다거나 이런 빅 이슈가 있지 않은 한 시장의 흐름 자체는 당분간 악영향을 계속 받아서 하락에 대한 프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베스트는 뭐라 그랬죠? 제가 넉넉히 850에서 900선 라인에서 박스를 그려주면 너무나 좋은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올라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위로 다시 방향을 해서 또 올라간다는 건 좀 뭐 이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 만약에 코스닥이 올라간다 그런다면 순전 2차전지 빨로 올라가는 건데 2차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지 이게 지금 키포인트이긴 해.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 그리고요 시장의 매도 물량들을 계산을 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아래로 열려있는 구간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결국은 지금 코스닥을 버티는 건 2차전지가 지금 버텨줘서 버텨주는 건데 그래서 좀 더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난 여전히 하락에 대한 무게는 많이 두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자고. 지금 에코프로가 야 이게 근데 나도 이게 단언을 못하겠는 게 결국 2차전지 대장주는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차트 봐봐 얘들아. 지금 이게 보여? 최근에 4일간 나 이거 보면서 지금 학을 띄고 있는 중인데 야 이게 버티네. 원래 여러분 이게 갭을 이렇게 이날 만들었잖아요. 8월 20일날 화요일날 갭을 띄우고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음봉 몇 개가 나오고 나서 이게 이렇게 가거든?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야. 근데 지금 패턴은 이게 지금 이 패턴이야. 이거는 매수세가 더 훨씬 강하다는 소리예요. 이 패턴보다. 근데 지금
코프로가 지금 그 모습을 만들어 있고, 만약에 지금 현재 코프로가 동시효과에서도 1.67%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 위로 방향성을 잡아주게 된다 그런다면, 2차전지가 지금 여기가 키포인트 구간이었어. 그러면 다시 2차전지들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2차전지를 지금 방향성 자체가 위로 슬슬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2차전지를 어느 정도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은 물타기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 시점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돈으로 물타기는 하지 말고 적당한 금액으로 본인의 매수 자금을 잘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한번 한다 그런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2차전지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지금 2차전지들이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뭔 일이래 오늘 아침부터.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그렇게 한번 더 시장을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포스코 홀딩스 바로 들어갈 거야. 포스코 홀딩스 들어갈 건데, 포스코가 영어다. POSCO. 그 다음에 한글로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들어갈 거야. 안전빵이야. 대형주다 보니까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가보자. 9시 0분 포스코 홀딩스 제낀다. 이거 안전빵으로 한번 들고 가보자고. 목표가 60만 6천원, 손절가 55만원 잡자. 자, 포스코 홀딩스 보자고.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아침에 갭을 띄웠죠. 그래서 갭 띄우는 거 확인하고 지금 들어간 겁니다. 거래량은 좀 아쉽긴 하는데, 일단 거래량을 떠나서 라인 자체를 올려놓는 모습이 나와서 포스코 그룹들도 다 위쪽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 오늘 장비주 중에 특징이 좀 보이는 게, 하나기술이 장비주 좀 특징이 좀 보이고 있네요. 하나기술이 오늘 아침에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 다른 장비주들 거의 한 1% 2%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하나기술이 아침에 장 초반에 세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오늘 하나기술도 오늘 단타 자리로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자리인데, 하나기술도 오늘 단타 자리로 지금 괜찮은 자리야. 오늘 맥점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의미 있는 차트의 모습과 의미 있는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기술이 지금 전일 거래량,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이 한 10만주에서 15만주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지금 장 시작한 지 7분 만에 오늘 거래량이 5만 5천주가 터졌어. 벌써 3분의 1이 터졌어. 종목을 볼 때, 특히 단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오늘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 맥점이 되는 자리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의미와 맥점을 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들아, 이거는 그냥 공부 한번 해봐. 글로벌 특수풀이 한번 구경 한번 해봐라. 판단은 너희들이 하고, 공부 차원에서 단타로 한번 공부 한번 해봐. 자리가 나쁘지가 않지. 고점에서 안 빠졌다는 게 매우 중요해. 매도 물량이 안 나왔다는 소리야. 거래량 죽이는 거 봤지? 완전히 죽여놨단 말이야. 매도 물량이 안 빠졌는데 자리를 버텨주고 또 끄집어 올리고 있는 그림 나오네. 이게 만약에 거래량이 여기에서 많이 이런 식으로 터져줬다면, 이런 식으로 이 조정 기관에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다 그런다면 솔직히 이렇게 아침에 갭 띄운다 했으면 안 들어갔을 거야. 근데 거래량 없이 거래량이 죽어나는데 버텨줬다, 그리고 다시 또 띄운다,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 그림을 충분히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 한번 봐봐. 차트 보면서 글로벌 텍스프리 공부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VIP는 저번주 금요일날 중장기 종목 하나 나간 거 있죠? 그거 한번 차분하게 보세요. 못해도 전 20-30%는 보고 있는데, 금요일날 나갔던 VIP 중장기 종목도 한번 보세요. 시장이 아직 회복됐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일단 추세는, 하락 추세는 한번 벗어났는데, 와, 진짜 앞을 모르겠다. 지금 시장 어떻게 되려나. 2차 전지가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내년 1월, 1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다시 이 상승이 또 나올 것 같아. 그것만 보면 코스닥이 역시나 상승으로 또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시장 요즘 너무 어렵다. 와, 아, 얘들아, 오늘 진짜 안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형이 계속 헛구역이 막 안에서 속이 막 헛구역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자. 미안해. VIP 가입민은 회사로 전화 주시면 돼요. 2833-6014. 이벤트는 끝났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더 연장을 해드릴 테니까 하실 분들은 회사로 전화해서 하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화장실을 지금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정상적인 방송이 오늘 안 되네. 내일 아침에 만나 뵙겠습니다. 갈게요. 내일 만나요. 미안해요, 일찍 끝내서.